사실은 여러분들이 언제 배우는 거냐면 1학년 2학기나 2학년 1학기 때 배우는 거야. 1학년 1학기 때 동명사를 잘안 해. 좀 어려워서. 해야 될게 많아. 그냥 단순하게 뭐뭐 하다에 뭐 ing 붙여갖고 뭐뭐 하는 것 이것만 설명하면 끝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want 같은 경우에는 뭐 가는 것을 원한다 할때 want to go밖에 못 봤지, want going은 안 되잖아. 근데 거꾸로 enjoy 같은 경우에 뭐 가는 것을 즐긴다 할때 enjoy to go가 아니고 enjoy going밖에 안 되거든. 그래서 니들이 이뭘 암기해야 될게 그래서 엄청 많아져. 뭘 암기해야 될게 있냐면은 뭐뭐 하는 것을 원한다는 want를 써. 그러면 want처럼 to도만 가진 애들이 있어. 예를 들어서 hope to do, wish to do, plan to do, decide to do 이런 것들은 to도만 뭐뭐 하는 것을 결정하다, decide, 뭐뭐 하는 것을 계획하다, plan to do. 얘들은 plan doing, decide doing이 안 되는 애들이야. 거꾸로 doing만 가지는 거. 뭐뭐 하는 것을 즐기다, enjoy doing. 뭐뭐 하는 것을 끝마치다, finish doing.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오냐면 감각 동사 플러스 형용사라고 해서 you look happy 이거. 근데 여기는 이것도 쉬운 문법이 아니거든. 왜냐하면은 학생들이 you look happy 이거와 관련된 시험 문제에서 많이 틀리는 게 뭐냐면 you look happy는 틀리고 you look happily는 틀리잖아. you look happy가 맞잖아. 그러면 어떤 식으로 머릿속에 저장하는 애들이 있냐면은, 아, 이거는 사운드 이런 것도 되잖아. 사운드, 룩, 뭐 이런 것들. You look happy, that sound good 해야지, that sound well 하면 안 되는 거, 이런 것들인데, 어떤 식으로 머리에 넣었냐면, you look happily가 틀려고 you look happy 해야 되니까, 이거는 여기에 ly 붙이면 틀린가 보다, 이렇게 착각을 해. 근데 뭐는 맞냐면, you look friendly. friendly 뜻이 뭐지? friendly 뜻이 뭐지? 친근한이지? 그쵸? 그러니까 여기에다 you look friendly는 맞는단 말이야. 옳은 말란 말이야. 그래서 뭐가 형용사인지를 익혀야 되겠다. 이것도 좀 어렵고. 그 다음에 3과에 또 나온 게 뭐냐면 뭐뭐가 있다. 초등학교 때 뭐뭐 한계가 현재 있다. 지금 현재 한계가 있다. There is. 좀 배웠죠? 뭐뭐 한계가 있니? Is there? 그렇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뭐뭐 여러 개가 있다. There are. 여러 개가 있니? Are there? 해야 되겠죠. 근데 이 부분 또 어려운 게 뭐냐면 이걸 하려고 그러면 셀수 있는 명사랑 셀수 없는 명사를 구분할 줄 알아야 돼. 예를 들어서 버터가 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버터가 있다. 버터는 셀수 있어 없어? 셀수 없죠? 그럼 버터가 있다라는 말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지? There is a butter.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쵸? There are butters. 돼요, 안 돼요? 당연히 안 되죠? 그쵸? 그럼 버터가 있다라는 표현은 어떻게 될까? There is butter. 이렇게 해야 되겠지. 셀수 없으면 몇 개씩 구간, 한 개씩 구간. 그러니까 이것도 좀 그렇고 그다음에 여기 또 나도 내가 빈도부터 이게 다 상과에 다 때려 다 때. 그러니까 내가 보통 학과에 적으면 한개 되게 어려운 문법이면 적으면 한 개고 보통은 두 개인데 1과에 두 개나 했고 이거 지금 많아 이상해. 책이 이번에 교육 과정이 바뀌면서 1학년 1학기 때 니들이 어떻게 했다라고 생각하고 중학교 영어 교재를 만들어놨냐면 초등학교 때 웬만한 건다 공부했다라고 생각하고 지금 교재가 만들어졌어요. 여기까지는 잘 따라왔지? 여기도 괜찮잖아. 그렇죠? 여기도 사실은 뭐 빼고 다 설명했냐면 뭐뭐 하다란 말에 ing 붙이면 뭐 하는 것 된다 그거야. 그러니까 근데 거기에 내가 아까 너 화장실 가고 선배한테 얘기했는데 enjoy는 doing만 좋아한다, finish는 doing만 좋아한다, 반대로 want는 to도만 좋아한다. 그러니까 I want going 되어는 틀렸다라는 걸 익혀야 되는데 그게 생각 시간이 좀 걸려. 그다음에 빈도부사의 위치. 일단 빈도부사는 수업 시간에 한 적이 있어. 절대 안 하는 빈도부터 반대되는까지 중간중간에 쭉쭉쭉 해야 됐지. 절대 안 하면 뭐 아니, 항상 하는 것부터 하자. 항상 하면 always. 그거보다 빈도가 떨어지면 뭐였더라? 그 순서대로 알고 있어야 돼요. 뭐였더라?
자, 항상은 always지. 우리말로 익혀, 우리말로. 항상 always지. 그럼 그거보다 빈도도 떨어지고, 우리말로 뭐, 일반적으로, 보통, 이러잖아. 뭐예요? usually죠. 그거보다 빈도가 떨어지면, 우리말로 자주라고 그랬지. often. 그래서, 그거보다 빈도가 떨어지면, 가끔씩 그러지. sometimes. 여기까지, 일단 한 통. always, usually, often, sometimes. 순서대로 알아준다 했어. 그니까, 그 다음에, 여기 뭐 하나 있고, 여기서 오래 나중에 절대 안 하는 거 뭐? 네버죠. 그럼 여기에 뭐가 있냐고. 내 안에 not 들어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우리말 뜻은 거의 하지 않는지, 거의 하지 않는 게 뭐더라? hardly, rarely. 됐습니까? 이게 빈도 부사고요. 여기에서 묻는 건 뭐냐? 위치에 대해서 많이 물어봐. 위치, 들어갈 위치, not 들어갈 위치다. 거기서 not 들어갈 위치다. 그러면 조심해야 될 게, 그녀는 거기에 간다. She goes there죠. 근데 거기에다가 sometimes를 넣으면 애들이 sometimes에 s가 있기 때문에 she sometimes go there가 맞다라고 착각하는 애들이 있다고 했어.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어? She sometimes goes there 해야 된다고 했죠. 됐습니까? 얘 sometimes 이런 애들 부사야. 됐습니까? she가 하는 행동인 go는 she를 만났기 때문에 한칸 떨어져 있더라도 S를 붙이는 규칙은 그대로 유지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근데, 그걸 난이도를 더 높이면, 여기다 my mother, 이런 거 붙이면, my mother, my father, 이런 거. my father sometimes goes, 이런 식으로 가져야 된다는 거. 그래서 웬만한 걸 하긴 했는데, 이렇게 너무 많으니까, 학습량이 많아도 3과까지 다 들어가게 되면, 뭐,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되겠는데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조금 보강을 하게 되더라도, 저 수민이 이러고 있지 마시고요. 됐습니까? 2학기 때 시험 안 칩니다. 됐습니까?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해서. 100점 받고 말 테다! 됐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단 2과까지는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조금 하고, 그 다음에는 내 계획은 원래 하고 나서 이제 여러분들, 이제 그다음, 이제 그러니까 중학교 수업은 내신 수업이라고 하는데 지금은 보통 뭐,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선생님이 하자는 대로 따라왔지만, 선생님이 다 계획이 있는데, 보통 45일 전, D-Day 전 45일 전이나 한달 전부터, 내신, 그러니까 학교 시험 준비 수업이라는 걸 하게 되고요. 그 구조는 보통 이런 것들, 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 내신 시험 치 자료 같은 거 내주고 쭉 설명하고, 설명이 끝나면 그때부터는 계속 시험을 칩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시험을 치게 되면 시험지를 다시 돌려주고요. 돌려주고 나서 여러분들 보고 틀린 거좀 고쳐오시라고 하시고요. 고쳐오면 그거 가지고 다시 쭉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은 정말 중요해. 시험을 치고, 그러니까 시험을 쳐갖고 내가 뭐잘 친다, 못 친다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건 지금까지는 뭐예요? 진짜 시험이 아니고 다 뭐예요? 연습이죠, 연습. 연습하면서 내가 아는 거하고 시험 문제를, 시험을 치는 거하고 사실 같은 게 아니야. 시험을 다양한 문제를 만나보면서 아 내가 알고 있었던 게 이렇게 시험에 나올 수가 있구나라는 걸 자꾸 경험하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빈도구사에 대해서 알고 있어, 잘 알아, 막 애들한테 설명도 막 해줘. 그런데 막상 시험을 치면 성적이 안 나, 시험이 성적이 안 나온 애들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데 많이 알면서도 많이 틀리는 친구들은 못 접해봐서 그래. 아니 이게 이렇게 나오다니. 이런 것들을 못 접해봐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접해보는 시간이 좀 필요하고요. 쓸데없는 얘기 그만하고 빨리빨리 수업합시다. 그쵸? 오케이. 그래서 communicate라고 하는 부분, 뭐라고 써있는 부분은 여기에 수호하고 에나 있는 부대부터 하면 되는 거 맞죠? 위에 communicate, communicate라고 써있고 수호 에나라고 써있는 거. communicate가 뭔 뜻이죠? 근데 의사소통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대화가 나오고 있죠. 나 이런 거 시험 문제 내는 선생님도 봤어. 어디 갔노? 시험지. 시험이 안 돼.
이과직이야. 색깔피인종. 자, 일단 빈칸 채워보겠습니다. 자, 내용 파악할 때 항상 이거 곤두 세우고요. 내용 파악이 한꺼번에 힘들면 뭐 조금 가다가 한번 정리, 마음속 정리하고 또 조금 읽고 정리하고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수호가 에나에게 뭐래요? Hi, 에나? That's what I doing. 이게 중요한 표현이고. What I doing. 시제 같은 것들. 그 다음에 얘랑 What do you do랑 뭐 비교해서 설명하기도 했죠. 서로 묻는 내용이 다른 거죠. What do you do와 What are you doing은 묻는 질문의 내용이 다르다. 그때 에나가 뭐래요? I'm practicing for the school. 그렇죠. School festival이죠. I'm practicing for the school festival. What are you doing? 이라고 물었더니 I am practicing 이라고 얘기하죠. 네, 수호가 깜짝 놀라면서 뭐래요? Wow. You can dance like Michael Jackson. You can dance, you are not alone. 이란 노래를 부른 사람이죠. 그랬더니 에나가 Thank you, 수호. 고맙다 그러고 있네요. 그랬더니 수호가 그렇죠. Can you sing too? 뭐 묶이죠 이거. Can you sing too? 뭐 바꿔 쓸수 있는 표현들 우리가 많이 살펴봤고요. 능력 묶기. Can you sing too? Can you? 라고 물었으니까 뭐라 그래요? Of course I do도 아니고 Of course I am도 아니고 뭐라고? Of course I can. 자, 중1 1학기 시험에 이거 가지고 장난치는 거 많습니다. 알겠습니까? Of course I am. 이거 아니야. Can you? Yes, I can. No, I can't. Do you도, I do도 아니고 I can이죠. I am도 아니고. 그 다음에 Actually, I'm also practicing some K-pop songs. 됐습니까? 오케이. 좀 내용이 많아서 정리해보면 지금 뭔가 준비하고 있는 애는 누구? 뭔가 준비하고 있는 애는 누구였더라? 에나죠, 그쵸? 그래서 에나는 뭐, 뭘 준비하고 있어요? 스쿨 페스티벌. 스쿨 페스티벌에서 뭐할것 같아요? 춤추고 노래하겠죠, 그쵸? 됐습니까? 그래서 마이클 잭슨 춤을 추죠? 아니죠. 그냥 뭐라고 했을 뿐이야. 마이클 잭슨처럼 춤을 출수 있구나라고 얘기했지. 얘가 마이클 잭슨 춤을 춘다고는 절대 안 했습니다. 이런 게 바로 함정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음 글을 읽고 사실이 아닌 것은, 아니 사실인 것은 나는 마이클 잭슨의 춤을 출 것이다.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난 마이클 잭슨처럼 춤을 출 수가 있구나라고 얘기한 거예요. 보면은 함정 딱 파는 게 보입니다. 그런 거 가지고 장난치려고. 내용 파악 있는 거. 그래서 출 수가 있구나 그랬더니 고맙다 그러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나는 노래도 할수 있대요, 못한대요. 할수 있대죠. 그렇죠. 할수 있기 때문에 뭘좀 마이클 잭슨 노래 준비하고 있죠. 연습하고 있죠. 아니죠. K-pop 송을 연습 중이죠. 맞습니다. 오케이. 그랬더니 수호가 놀라면서 뭐라 그래요? Really? Why don't you join the K-pop contest? 이거 뭐 하기죠? 이것도. 맞습니다. Why don't you join the K-pop contest? 바꿔 쓸수 있는 거 이제 배틀 하면 되겠죠. 그쵸? 그쵸? 준비돼 있죠? Why don't you join a K-pop contest? 그런 다음에 뭐래요? You can do it. 자, 이런 do it을 보고 뭐라 그랬더라? 오케이, do it에 대해서 물어볼 거고요. 그랬더니 또, Thank you. My heart is. 아이고, 이거구나. 이미 벌써? 그렇죠. Already beating quickly. My heart is beating quickly. Already beating. 그래서 이 대화를 하기 전에 애나는 벌써 K-pop 송 콘테스트에 나갈 마음을 먹고 있었나요? 자, 애나가 K-pop 송을 연습하고 있던 것은 K-pop 콘테스트에 나가기 위해서였습니까? 아니죠. 그렇죠? 애나가 여기에서 지금 연습하고 있는 중인데, 이 연습을 왜 하고 있는 거였어요? 이거 하려고 나온 거죠. 그쵸? 그래서 이 글을 읽고 사실이 아닌 것은 이래서 또 함정 파는 거고, 애나는 K-pop 콘테스트에 나갈 계획이었다.
아니죠. 됐습니다. 그래서 얘가 뭐라고 가 수호가 제안하고 있고 해보라고. 그렇죠? 왜안 해보는 거니 그랬더라. 그렇죠? 그랬더니 이거죠. 그니까 나갈지 안 나갈지는 몰라요. 제안을 했을 뿐이야. 그니까 그냥 얘가 그럴게라고 안 그렇고 뭐라고 그랬어요? 그냥 고맙다고 그랬어. 그니까 뭐 해줘 고마워? 내가 노래를 잘한다고 칭찬해준 거죠. 그니까 그래서 지금 애나의 기분은 어떻다? 이거 보면 기분이 나오죠. 기분 우리말로 뭐라고 그래요? 긴장된다 그러죠? 그렇죠? 긴장되기도 하고 또막 덜덜덜 떨고만 있겠어요? 또? 그렇죠? 흥분되고 있죠? 신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긴장되면서 동시에 어떻다는 얘기 그리고 긴장되면서 동시에 신이 난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해놓은 거죠?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또 나오는 유형 애나의 기분은 어떤가 이런 거 그렇습니까? 애나는 긴장되고 흥분된 상태다 얘기하면 되겠죠?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내용 파악 중요합니다. 이 대화는 많이 꼬아놨어요. 그렇습니까? 마이클 잭슨 춤춘다 아니다? 아니죠. 마이클 잭슨처럼 춤출 수 있다 그랬어요. 애나가 연습하고 있는 건왜춤 페스티벌에 나가려고 하는 건지 K-POP 콘테스트에 나가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K-POP 콘테스트에 뭐 해보라고 그랬고 참가해보라고 제안했고요. 참가할지 안 할지는 정확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그렇습니까? 자, 그러면 뭐가 궁금했는지 봅시다. Hi, Anna. What are you doing? I'm practicing for the school festival. 묻고 답하기죠? 묻고 답하기.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시제를 보고 뭔 시제라 그러죠? 맞습니까? 뭔 시제다. 그 다음에 전치사주의하라는 얘기는 뭐하라는 얘기겠어? 맞습니까? 이렇게 해놔도 나는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는다. 맞습니까? 난 연습하는 중이다. I'm practicing. 무엇을 위하여? For the school festival. 됐습니까? 이 대답 듣고 싶어. 뭐에 대한 대답이다? 이거는 why are you죠? Why are you practicing죠? 이건 왜 준비하는 중이다? 스쿨 페스티벌을 위하여. 됐습니까? 이 대답 듣고 싶으면 what are you practicing for 해야 되겠죠? 됐습니까? 무엇을 위해 연습 중이니? What are you practicing for? 됐습니까? 그다음 계속해서 능력 말하기죠 이거 You can dance like Michael Jackson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 말을 다른 방법으로 말할 수 있는 것들 그 다음에 like의 다양한 의미는 알죠 근데 여기 일단 like의 뜻은 뭡니까 마이클 잭슨 좋아한답니까 아니죠 마이클 잭슨처럼이죠 됐습니다 자 여기서는 내가 뭐할 거냐 좋아하다란 뜻일 때 반대말과 뭐뭐처럼이란 뜻의 반대말 사실 말하면 싫어하다란 말과 뭐뭐와는 다르게란 뜻의 단어가 있는데 전부 like의 반대말인데 생긴 게 달라요 혹시 알고 있으면 얘기해 주시고 모르면 써놓고 익혀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뭐처럼 like 그러니까 그다음에 좋아하다도 like인데 뭐뭐를 싫어하다란 뜻일 때 반대말의 형태와 뭐뭐와는 다르게란 뜻일 때 형태가 둘이 다르다는 얘기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능력 묻고 있네요. Can you sing too? Of course I can. 뭐, in fact는 뭐, 많이 얘기했던 그거죠. 뭡니까? Actually겠죠. Actually, I'm also practicing some K-pop songs. 연습하고 있는 중이야. Really? Why don't you enter? 됐습니까? 아, enter네요. 됐습니까? Enter. 뭐 조인 해도 되는데요. 엔터가 낫겠네요. 참가하다라는 뜻으로 쓰려니까. Why don't you enter a K-pop contest? You can do it. 그래서 엔터랑 뭐랑 공통점이 있다라고 전에 수업한 적 있죠? 그렇습니까? 그다음에 do it은 뭐 대신 왔냐? 그렇습니까? Can do it. 그다음에 quickly가 낫겠네요. My heart is already beating quickly. 됐습니다. 빠르게 뛰고 있는 중이다. 그 다음에 애나의 현재 기분은 어떻다라는 얘기와 그 다음에 퀵과 퀵클릭을 비교하겠다. 그래서 퀵이 무슨 뜻이니까 무슨 뜻에다가 뭐 붙이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렇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다 했습니다. 뭐 하고 있는 중이니 뭐다? What are you doing? 나는 연습하는 중이다. I am practicing. 왜? For the school festival. 됐습니까? 이러한 시제를 보고 뭐라 그런다? 현재 진행형. 이 명칭도 알아둬야 돼요. 뭐뭐 하는 중이다, 형. 하든지. 근데 학교 선생님이 이거 현재 진행형이다. 그래도 알아들을 수 있어야 되겠죠. 뭐뭐 하는 중이다.
자, what are you doing은 뭐 하는 중인이고, what do you do는 무슨 뜻이었고, 그렇죠. 직업 묶여줘. 너뭐 하는 사람이니? 그 다음에, you can dance like Michael Jackson에서, 일단 이 부분은 좀 귀찮으니까 떼놓고, you can dance하고 같은 말? able to dance. 그렇죠. 그 다음에, 춤추는 것을 잘한다. 이것도 되겠죠. 그렇죠? 맞습니까? 감기 걸렸어? 얼굴에 그렇게 쓰여있네요. 오케이. 그래서 뭐뭐 하는 것을 잘하다라는 수거가 뭐였더라? Be good at. 근데 툭툭 튀어나와야 된다 그랬어. 됐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be good에서 쓰면 뭐가 된다? You are good at dancing. 됐습니까? You are good at dancing. 또는 너는 훌륭한 댄서다. You are a good dancer, like Mike Jackson. 됐습니까? 그리고 다 되죠. 알고 있죠? 다음에 또 물어볼 거야. 오케이. 그 다음에 like 여기서는 뭐뭐처럼인데요. 반대말 보겠습니다. 일단 싫어하다부터 할게요. 좋아하다란 뜻일 때 반대말은 우리말로 싫어하다고요. 싫어하다는 뭐냐면 dislike죠. 됐습니까? 근데 이거 말고 뭐뭐처럼이란 뜻일 때 우리말 반대말은 뭐뭐와는 다르게 줘. 뭐뭐와 달리. 이때는 unlike입니다. I dislike you. You can dance, you cannot dance. Unlike 방탄소년단. 방탄소년단과는 달리 춤을 못 추는구나. 맞습니다. 시, I dislike you. 그러니까 이거 그냥 dislike 싫어하다 이렇게 하는 거고, I dislike you. I dislike you. 난너 싫어. 맞습니다. 그 다음에 마이클 잭슨과는 다르게 unlike 마이클 잭슨. 맞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thank you. 고맙다 그랬죠. 칭찬했으니까. 칭찬했죠? You can dance like Mike Jackson. Thank you. 아, 이거 물, 뭐야, 대화를 막 뒤죽박죽 해놓고, 제대로 배열하라는 데도 있죠. 그 다음, can you sing too? 바꿔 쓸수 있는 거. 안 들려. 해봐. 나전 처리는 괜찮다니까. 내가 너무, 해봐. 어선 듣고 있어. 해봐, 해봐. 뭐라고? 써봐. 뭐예요? Are you able to sing? 맞습니까? 뭐라고요? Are you able to sing too? 맞습니까? Are you a good singer too? 맞습니까? Are you able to dance라고 그랬나 내가? Are you able to sing이죠? Are you able to sing? Are you a good singer? 그 다음에 또 be good 했으면 그렇죠. Are you good at singing? 됐습니다. Of course I can. 자, 그러니까 여기에 Are you good at singing이라고 물을 수도 있어. Are you good at singing이면 Of course I am이죠. 그렇죠? 맞습니까? 또는 Do you sing well이라고 물어볼 수도 있겠죠. Do you sing well too? 그럼 Yes, I do죠. 그땐 또. 요거 매우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Can you? I can. 됐습니다. 그 다음에 actually 하고 I'm also practicing. 그 다음에 enter 하고 뭐였더라? enter 하고 mail이었죠? 그렇죠? 맞습니까? 또 which였죠? 그렇죠? 또 뭐? visit이었죠? 뭐야? visit이었죠? 또 뭐? discuss였죠, 그쵸? 맞습니까? 얘들 공통점은 뭐? 전치사를 넣어서는 안 된다. 맞습니까? enter into가 아니라 했어. 맞습니까? enter 들어가다 참여하던데, enter 뒤에 그냥 enter into가 아니라 enter 뭐, enter it. 그것에 참여하다. very 이번에는 했는데. 맨날 까먹죠. rich는 일단 메리의 뜻은 결혼하다고요. 나랑 결혼해줘. Marry with me가 아니고 marry me. 위치는 도착하다인데 위치 at 구미가 아니고 위치 구미. 비닐 방문하는데 한국을 방문하다 비지 투 코리아가 아니고 비지 코리아.
그냥 바로 what이 오면 된다. what이나 whom이 오면 된다. discuss가 뭐였더라? 토론하다 했죠? discuss about the problem이 아니고 discuss the problem. 혹시 학교에서 선생님이 자동사, 타동사 이런 얘기 하던가요? 안 하던가요? 이걸 보고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얘들은 타동사기 때문에 전치사가 필요 없어. 이렇게 설명하고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냥 별거 아니고요. 그냥 뭐가 들어가고 싶은데 들어가면 안 되는 애들이라고. 전치사 넣으면 안 되는 애들입니다. 그 다음에 you can do it. You can do it은 너는 뭐할수 있어? 해낼 수 있어. 이 말이죠. You can do it. 넌 잘 해낼 수 있어.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my hair is already quickly. 일단 quickly 부터 합시다. quick의 뜻은 급한, 빠른, 무슨 시? 어떤 시죠? 그렇죠. quickly, 어찌, 빠르게, 급하게. 그러면 얘가 꾸며주는 말이 빠르게 뛰는 중이다. 여기 빛이 뛰다라는 동사죠. 그렇죠? 그러니까 quickly가 꾸며주는 게 하다시니까 어찌 뛰다, 빠르게 뛰다. 이 자리에 quick 쓰면 절대로 안 된다. 맞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애나의 현재 기분은 혹시 신나는이 뭔지는 압니까? 이로 시작하는데 exciting이야, excited이야. 막 그런 느낌 들게 하는 거야. 그런 느낌을 받고 있는 거야. 받고 있는 거니까 뭐겠어? ed야, ing야. 그렇죠, ed죠. 됐습니까? 그다음에 긴장되니 뭔지 압니까 혹시? n으로 시작하는데. Nervous and she's nervous and excited. Nervous 어떤 긴장된 있습니까? 이거를 한글로 물어볼 수도 있고요, 영어로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어떤 식으로 나오느냐? 이 위에 걸쭉 보여줘. 위에 질문 쭉 보여주고 밑에 다음 중 애나의 기분으로 알맞은 것을 고르세요. 화가 나고 짜증난다. 한글로 이렇게 쓸 수도 있고. 됐습니까? angry and annoyed. 이렇게 될 수도 있다. 이런 단어들을 이제 알아둬야 돼. 사람의 기분을 얘기하는. 됐습니까? 몰랐다면 알아두세요. 긴장된, nervous. 그 다음에 exciting이 아니고, excited. 느끼니까요. 그런 기분을. 됐습니까? 다음, progress check. 앞에 나왔던 것들이라서 여기는 쉽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짧은 대화들이 나옵니다. 보이와 걸이 대화합니다. 남자애가 뭐래요? We are making a school magazine and we need your help. 이거 바꿔 쓸수 있는 거. 여기 물음표가 묻느냐, 붙느냐, 온점이 붙느냐, 이런 것들도 알아둬야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올 수 있냐. 여기다 이렇게 쭉 했는데 빈칸 해놓고, 여기 들어갈 것으로 알맞은 것을 고르세요 했어. 그런데 니들이 잘 봐야 될건 뭐? 이것도 봐야 돼. 됐습니까? 온점인지 물음표인지.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다음에 그래서 뭐래요? What can I do for you? 됐습니까? 내가 널 위해 뭘 해줄 수 있을까? What can I do for you? 마찬가지 여기 빈칸에 놓고 여기에 물음표일 때와 온점일 때 들어갈 수 있는 게좀 다르죠. 그런 것도 봐야 되는 거예요. 여기는 물음표니까 What can I do for you 되죠. What can I do for you 대신 바꿔 쓸수 있는 거 얘기했었고요. 그다음에 너는 뭐 good story니까 can you write a good story? 너는 괜찮은 이야기 좀쓸수 있니? 그랬죠? 그랬더니 can you라고 했으니까 no I can't. 근데 can you write 대신 쓸수 있는 뭐를 쓰면 여기에 이게 달라지는 거 알죠? 그러니까 오케이. 그래서 잘 쓴대요 못 쓴대요? 못 쓰지만 but I can draw cartoons. 만화는 그릴 수가 있다. 그러니까 가만 보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 과에서 문법적으로 중요한 부분은 여기 있죠. We are making. 그렇죠? 이 앞에 뭐라고 물었겠죠? 그렇죠. 거리 먼저 뭐라고 물었을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거리 뭐라고 물었더니 고이가 We are making a school magazine and we need your help. What can I do for you? 자, 그 내용 정리. 뭔가를 하고 있는 건 고이야, 거리야? 그렇죠. 보이가 남자아이가 뭐라고 있어요?
He's making a school magazine. 그리고 누구의 help를 필요로 한다? Girls' help를 필요로 하죠. 그래서 요청을 했죠? 그쵸? 요청을 했더니 도와줄 수 있겠대요? 못 도와주겠대요? 도와주겠대죠? 그래서 뭐라고 해요? What can I do for you? 뭘 해줄 수 있을까? 그랬더니 뭐할수 있냐? 이야기 쓸수 있냐고 물어봤고요. 그쵸? 이야기 쓸수 없다 그러고 대신 뭘할수 있다? 만화를 그릴 수 있다. 만화 그릴 수 있는 건 남자의 고의야, 거리야? 거리죠. 그렇습니까? 내용 파악. 거꾸로 다른 거랑 연결시키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we are making. 일단 we are making a school magazine. 뭐라고 물었길래? What are you doing? 그래서 니들 뭐 하는 중이니? You는 너희들도 되죠. 그래서 너희들 뭐 하는 중이니? What are you doing? 우리는 스쿨 매거진 만들고 있어. We are making a school magazine. 그러니까 자, 그래서 we need your help 대신 갖고 쓸수 있는 거 알죠? 네, 그다음에 what can I do for you? 도움을 주겠다는 표현 정리했었죠? 이거 말고 대신 쓸수 있는 거. 그다음에 can you write a good story? 능력 묻기 이거 말고 쓸수 있는 거 했고요. No, I can't. 뒤에 생략된 말. No, I can't. 뒤에 생략된 말. But I can draw cartoons. 예, 그래서 어영까지 끝이네요. 저 비리가 나오니까 그러네. 그래서 we need your help. 내가 쓸수 있는 게 뭐가 있었어요? We need your help. 도움 요청을 딱 이렇게 뭐지나? We need your help. 물음표다 칩시다. 그럼 뭐? 그쵸? Can you help me? Will you help me? 맞습니까? Can you help me? 이거 물음표일 때입니다. 그 다음에 We need you help. 그 다음에 내가 요청할 수 있겠는데 내가 요청할 수 있겠는데 Can I ask your help? 이것도 해줘. 그니까 내가 너의 도움을 요청했다니까 Can I ask your help? 그 다음에 F로 시작하는 그 단어 집어넣어보세요. F로 시작하는 그 단어 넣어볼 수 있잖아. 그치? 그치? F로 시작하는 그 단어 뭐? Favor. 기억납니까? 그 집어넣으면 물음표죠. 뭐라고? Can you do me a favor? 기억납니까? 너좀 해줄 수 있겠니? Can you do me a favor? 그니까 다양한 표현들 알고 있어야 돼요. 그니까 그걸 중요하게 얘기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What can I do for you? 바꿔 쓸수 있는 거넌 뭐가 필요하니? 해도 되겠죠? 넌 뭐가 필요하니? What do you need? 맞습니까? What do you need? 마침표라 치자. 갑자기 기억이 안 나. 그 다음에 Can you write a good story? 대신 쓸수 있는 거 뭐? Are you able to write a good story? 뭐라고요? Are you able to write a good story? No, I am not. 알죠? Are you able to write a good story? No, I'm not. Can you write a good story? No, I can't. 그니까 또는 do you로 해도 되겠죠? 그렇죠? 그렇습니까? Do you write a good story? 해도 되겠고요. 그 다음에 Are you a good writer? 해도 되겠죠? 됐습니까? 뭐라고요? Are you a good writer? 그 다음에 아까 썼던 문법, be good at 써서 뭐? Are you good at writing a good story? 알죠? Are you good at writing a good story? No, I'm not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이런 쓸데없는 장난을 쳐요, 학생들이. 됐습니까? But I am able to draw cartoons. 됐습니까? I am able to draw cartoons. 다음, 두 번째. 이번엔 보이의 이름이 나왔는데, 위에는 이름이 잘안 나왔는데, 보이의 이름은 이렇게 써놓으면 되겠죠. 빌리다. 그래서 여자애가 빌리한테 뭐라 그래요? Billy, what are you doing? 진행형 질문이죠. 그랬더니 빌리가 뭐라고 한다? I am practicing K-pop songs for the school festival. 그래서 어떤 무엇을 뭐 하는 중이다. For school festival을 위한 K-pop songs를 practicing 하고 있는 중이다. 예, 그랬더니 거리 뭐래요? Really? You sing and dance very well. 오케이, 그래서 Why don't you enter a K-pop contest? 이거 바꿔 쓸수 있는 거 알죠?
아까 안 했는데 참. 그렇죠. 아까 하겠다 그랬고. 오케이. 그랬더니, 그렇게 하고 싶대요? 안 하고 싶대요? 빌리가. 하고 싶대죠. 그래서 뭐래요? That's a good idea. My heart is already beating quickly. 됐습니까? 오케이. 네오파. 그래서, 춤 연습하고 있죠. 춤 연습하고 있는 중이죠. 빌리는 춤 연습하고 있는 거고. 아니죠. 뭐 연습하고 있어? 노래 연습하고 있는 거고. 분명히 노래 연습하고 있다고 나왔어요. 좋습니다. 그래서 뭔가를 연습하고 있는 건 걸, 보이? 보이. 보이의 이름은 빌리. 연습하고 있는 건 뭔데? 케이팝 송스인데, 콘테스트 나가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공연대회 나가려고 하는 거죠? 아니죠. 학교 축제용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 헷갈리면 안 돼요. 뭐 그게 그거지 이러면 안 돼. 딱딱 끊어야 돼. 나와 있는 대로. 알겠습니까? 페스티벌은 요 밑에 나, 아니 뭐야. 경연대회는 여기 나옵니다. 알겠습니까? 다르다는 거, 농도가. 그래서 보니까 노래만 하고 있는 건 아닌 것 같아. 뭐도 하고 있었어. 춤도 출수 있었죠. 그러니까, 아니 춤도 추고 있었죠. 그래서 You sing and dance very well. 뭐 능력 말한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거 can이 없지만 can도 됩니다. You can sing and dance very well. 똑같은 뜻이죠. You are good at singing and dancing.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갑자기 노래하는 것 그리고 춤추다 이러면 안 되겠죠. 노래하는 것과 춤추는 것. You are good at singing and dancing. 그니까 you are a good singer and dancer. 알죠? 그 다음에 why don't you enter K-pop? 상대방에게 권유하는 표현. 여기는 물음표로 끝났죠? 마침표로 끝내고 봅시다. You should enter K-pop. 맞습니까? 야, 근데 한다고 하면 you should 너 해야만 돼. 봐 이래도 되잖아. 맞습니까? 참고해라 이래도 되잖아. 뭐? enter 이래도 되죠. 명령문. 맞습니까? 그다음에 참가하는 것 어때? how about entering? what about entering? 맞습니까? 이게 이거 알고 있어야 돼. 센스티브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어야 돼.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것들. 그리고 뭐? 이 문장 기호도 중요하겠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막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막 외워요 막 선생님이 하래 우리 학원 영어 선생님이 이거 해야 된대 막 달달달 외워요 들어가는 거막어 근데 시험 문제 정정 뭐가 나오냐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을 고르세요 이렇게 오른쪽도 찍어놨어 그러면 여기는 들어갈 수 있는 거고 you should enter 그러면 enter 이거는 뭐 됐습니까? 나머지 애들은 물음표 있어야 되니까 됐습니까? 예. 학교 선생님들 어떻게 사기 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지 알겠죠? 뭔가 그래서 좋은 생각이다. 뭐 아무래도 참가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My heart is already quickly. 그래서 지금 걸의 기분, 빌리의 기분, 빌리의 기분이 이걸 보고 어떻더라고? 아까 그말 알죠? 그러니까 기분이 어떻다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 또 뭐가 궁금했나 봅시다. 그래서 하고 있는 일 묻고 답하기 무슨 시제 질문 현재 진행형 What are you doing이죠. 그다음에 I'm practicing K-pop songs.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할 거라는 얘기냐 하면은 이 대답 듣고 싶다 이 말입니다. 이 대답 듣고 싶다 아니면 또는 요 대답 듣고 싶다 또는 요 대답을 듣고 싶다 아니면 요 대답 듣고 싶다 아니면 요렇게 대답 듣고 싶다 이런 것들 있습니다. 이 대답은 위에 나왔어 사실 여기 있잖아 What are you doing? 됐습니까? 그 다음에, really. 자, 진행형으로 갑자기 얘기하다가 이건 무슨 시제죠? 단순 현재 시제라고 그래요, 이건. 그렇죠? 왜 갑자기 진행형이 아니고 단순 현재 시제일까? 됐습니까? 왜 you are singing and dancing very very 왜 아니냐 이겁니다. 됐습니까? you are singing and dancing very very 아니고 왜 you sing and dance very well 이렇게 해야만 됩니다, 이 표현은. 그렇습니까? 왜 그럴까? 좀 제안하기 아까 정리해봤죠? 그렇습니까? 그다음에 that's a good idea. 그거 좋은 생각이다 이랬죠? 그렇죠. 이 대시 뭘 가리키고 있을까?
누가? 다음에 already의 위치는 my heart is not beating. 그렇죠? 이건 가도 됩니다. 이거는 여기 가도 되긴 해요. 근데 문장의 중간에 넣으라면 여기. also도 여기 들어간다 했죠? 그 다음에 무슨 부사? 빈소부사들. 아까 얘기했던 거. 오케이, 그래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대답 듣고 싶어. 그럼 뭐라 하면 되겠다? What are you practicing for the school festival? 무엇을 연습하고 있는 중이니? 스쿨 페스티벌을 위해서. 그 다음에 이대답 듣고 싶으면 이것도 똑같죠? 안만 길어봤자 이시니까 What are you practicing K-pop songs for? 하면 되겠죠. 이대답 듣고 싶으면 for you, 널 위해. 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바뀌죠? 그렇죠. Why are you practicing K-pop songs? 왜 연습하고 있어? 그다음에 자, you sing and dance very well은 진행형 시제가 아니죠. 왜 그렇죠? 자, 누구에 대한 뭐를 얘기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빌리에 대한 뭐? 팩트죠, 팩트. 그렇습니다. 빌리가 노래와 춤을 잘 춘다는 건 뭐기 때문에? 사실이기 때문에. 됐습니까? 사실을 얘기할 때 무슨 시제 써야 된다고? 현재 시제. 됐습니까? 수업 문제 그러면 어떻게 낼수 있다? 이거를 이렇게 안 쓰고 You are singing and dancing very well 해놓고 맞냐 틀렸냐 물어볼 수 있단 말이에요. 안 됩니다. 됐습니까? 너는 이렇게 하는구나 이거 알죠. 그리고 여기 뭘 집어넣을 수 있다? 능력 얘기하는 거니까 you can sing 또는 you are able to sing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거 you should enter 됐습니까? 그 다음에 how about entering? what about entering? 됐습니까? 그 다음에 that은 그거 좋은 생각이다 이 말이다. 그러면 뭐 하는 것이 좋은 생각이란 말이야? 그래서 참가하는 것. 그렇죠? K-pop 콘테스트에 참가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 K-pop 콘서트에 아니 뭐야 콘테스트에 참가하는 것이 뭐죠? 참가하다 K-pop 콘테스트에 참가하다 엔터러 K-pop 콘테스트. 뭐 하는 것 그거 됐습니까? Entering a K-pop contest is a good idea. 됐습니까? 여기다가 enter a K-pop contest is a good idea 하면 절대로 안 되겠죠. 참가하다는 좋은 생각인다가 아니고 참가하는 것 됐습니까? 이게 3과에 나온 문법이에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2과에 지금 예고편이 나오고 있는 거죠. 오케이, 그 다음에 세 번째 간단하네요. 오케이, 그래서 our 뭐 our 뭐 our baking club is looking for new members. Baking club is looking for new members. Why don't you join our club? 오케이, 우리 베이킹 클럽이 looking for 하는 중이야. 무엇을? New members를 뭐 하기? 제안하기죠. 상대방에게 제안하기죠. 같이 하자고 제안하는 거 아니죠. 같이 하자고 제안할 때는 why don't we? Let's. Shall we? 기억나십니까? 예. 자, 그래서 무슨 클럽인데? 빵 굽는 클럽인데. 그렇죠? 빵을 굽고 있죠? 뭐 하는 중이야? 찾고 있는 중이죠? 그거를 신입 회원을 new members로 그다음에 뭐를 권유하고 있다? 가입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뭐별거 없네요. 자, 함께 자 비교입니다. 비교. 여기에 지금 why don't you join our club이란 말과 비교할 거예요. 이거는 상대방에게 하자고 하는 거죠, 이거. 그렇죠? 근데 같이 합시다. 같이 거기 갑시다인데 원점으로 끝나면 뭐? Let's go there죠, 그쵸? Let's go there. 오케이. 그 다음에 왜 우리 거기 가지 않는 거니? 가자. Why don't we go there? 그 다음에 우리 거기 갈래요?
Shall we go there? 물음표라는 거. 가자. 둘다왜안 가는 거니? 가자. 둘다 우리 갈래요? 오케이. 그 다음에 거기 가는 것 어때? 두 개네요. 뭐? How about going there? 또 What about going there? 그니까 가 다가 아니고 가는 것 뭐냐? 해줘야 된다는 거.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는 다 했고요. 이렇게 해서 2과까지 끝이 났고요. 그 다음에 시험은 쳤는데 풀이 안 하는 거 이제 꺼내주시면 되겠죠. 이것은 오케이. 그래서 이거 가지고 이제 배열하라고 했어요. 그쵸? 근데 끝에는 뭐가 돼야 되니까 물어봐야 되니까 뭐그 어린이 is who is the key 해야 되겠죠? 오케이. 이건 반드시 물음표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기 물음표가 있지만 괜히 꼬투리 잡힐 일 하지 마세요. 그렇습니다. 완벽하게. 그다음에 이건 소개하기 표현이죠. 그렇죠? 뭐라고 물었더니 who is the kid 그랬더니 뭐래요? This is my cousin Amy. 여기 쉼표 없으면 그것도 꼬투리입니다. 내가 얘에 대해서 설명까지 했죠. 그렇죠? 이걸 보고 뭐에 쉼표라고 한다? 웃겨. 그렇습니다. 그래서 해석은 이쪽은 뭐인 뭐다? 나의 사촌인 에이미야. 됐습니다. 그 다음에 물어요. 그렇죠? 이거 뭐묻기 사람에 대해서 묻는 거죠? 됐습니다. 근데 여러 사람에 대해서 묻고 있으니까 여기는 who is가 아니고 당연히 are죠. 그 사람들 누구야? Who are the people? The people. 안만 길어봤자 they. 근데 여기 they라고 하지 않죠? 모르는 사람이니까. 그 다음부터 이 사람이 이제 누군가 아는 사람, 그때부터는 뭘쓸수 있다? 데이를 쓸수 있는 거죠. Who are the people? 어디에 있는? Over there. 저기 있는 사람들이. 누가? 오케이. 수민이는 첫 번째 문제 왜 틀린 거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학교 시험에 이렇게 틀리면 되게 기분이 되게 상콤하겠죠. 그래서 아이 좋아 이러면서 맞을 뻔했는데 틀렸어. 아하 이러면서 그럼 얘는 콤마 안 틀렸죠. 그러니까 오케이. 그런 것도 다 학교 선생님들 꼬투리 잡고 그 다음에 좀 그러니까 자 보세요. 학교 시험에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온다 이겁니다. 첫 번째 뭐 완전 이상하게 배치해놓고 재배열하라는 유형. 됐습니까? 이런 문제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은 뭐 해야 되겠다? 본문을 소리 내어서 많이 읽는 게 장땡이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뭐 크게 어렵진 않죠? 여기는 작문하는 것 자체는. 근데 이런 것도 꼼꼼하게 보자라는 거. 자, 두 번째 유형은 바르게 배열하기입니다. 그렇습니까? 자, 근데 중학교에도 이런 문제가 나오고 고등학교에도 이런 문제가 똑같이 나와요. 근데 고등학교 문제는 교과서에서 배웠던 것들이 나오고, 아니 참 중학교는 그렇고 고등학교는 안 배웠던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이런 문제 난이도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내가 직접 그 대화에 있는 것처럼 자기가 이 사람이 됐다가 저 사람이 됐다가 이렇게 할수 있는 능력을 묻는 겁니다. 일단 마음이 부르죠. 뭐라고? 제이든아. 그래서 이 말을 듣고 있는 사람은 제이든이겠죠. 그다음 말을 하는 사람은 제이든스 맘. 둘의 관계는 뭐? 모자 관계라는 거. 그렇습니까? 그런 것도 문제 물어봅니다. 그렇습니까? Who is the 자, 뭐 묻기? 정체 묻기죠. 사람에 대해서. 그래서 뭐예요? Who is the woman with the glasses over there? 자, 이것도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렇습니까? 예, 그러고 나서 자기가 단정을 짓고 묻습니다. 뭐라고? Is she your teacher? 그니까? 그랬더니, 티처래요? 티처가 아니래요. 아니라 그러죠. 근데 no가 여기 두개 있어. 그쵸? 그 no, that's Paul's mother. My teacher isn't next to her. 있고, no, my teacher doesn't wear glasses. 여기에 안경 쓰고 있는 여자가 뭐라고 물었으니까, 그 다음에 이대로 보면 되겠죠. 그쵸? 안만 길어봤자, 내 형상 남자 선생님인가요? 여자 선생님인가요? 그렇죠? She죠. 그래서 she
Doesn't wear. 무슨 시험? 문법 파트. 알죠? 그러니까 그녀가 착용하면 she wears인데, 난 너니까 she doesn't wear glasses. Glasses. 안만 길어봤자 뭐게요? 안만 길어봤자 day. 근데 여기 목적격이니까 my teacher doesn't wear them. 이 하면 안 돼. 그러니까 내 안경 어디 있어? Where is my glasses? 땡. 뭐라고 해야 돼? Where are my glasses? 해야 됩니다. 뭐, 보통 옛날에 시험 문제 갑자기 생각나서 얘기했어요. 어떻게 나왔겠어? 다음 중 이상한 것은 Where is my glasses? 땡. 알겠습니다. Where are my glasses예요. 복수치고 간다 잠깐 얘기했고. 자, 안 한다 그랬어. 아니라 그러니까 또 물어보겠지. 이제 엄마가 얘기할 차례죠. 그렇죠? 그러면 그렇다면 하면 되겠죠? 그렇죠? 만약 너의 선생님이 안경을 쓰시지 않는다면, is your teacher the woman? 안만 길어봤자, she. Is she the woman? 이러는 거죠? 그렇죠. Is she the, 그러니까, 그녀는 그 여자니, 그 여자는 그 여자는 어떤, in the blue dress. 파란 드레스 입는. 그러니까 또, now. It has 뭐 해주 왔다? The woman in the blue dress. 안경 낀 여자 아닙니다. 그렇죠. 파란 드레스를 입고 있는 사람은 누구다? Who's mother다. 그렇습니까? My teacher is next to her. 그래서 이 호는 안경 쓴 여자야? 드레스 입고 있는 여자야? 그렇죠. 드레스 입고 있는 여자야. 뭐, 그림 문제 나온다 했어요, 이거. 그러니까 다음 그림에서 사람이 이렇게 있고, 거기다 번호 1, 2, 3, 머리 위에 1, 2, 3, 4도 있고, 다음 중 제이든스 티처를 고르세요. 그러면 어디 있는 사람? 안경 쓴 사람 옆에 있는 사람 말고, 안경 쓴 사람도 아니고, 파란 드레스 입은 사람도 아니고, 파란 드레스 옆에 있는 사람.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녀가 택했다고 했어요. 뭐 이렇게 바꿔놨네요. 아 아니네요. 그래서 알겠구나. She has a nice smile. Let's 우리 가서 인사드리자면요. Let's go and say hello to her. 끝납니까? Let's go and say hello to her. 그 다음에 뭐 pause 있고 그래도 그 다음에 이번엔 이런 문제의 유형은 넌뭐 했니? 수거 암기 했니 그거. 그래서 단순 암기를 묻는 겁니다. 그래서 안부 전에도 say hello to. 그렇습니까? say hello to. 자, 그래서 이거 무슨 문이니까 명령문이죠. 그렇죠? 바꿔 쓸수 있죠. 여기 물음표로 끝났으면 뭐 why don't you say hello to your parents? 맞습니까? 그렇죠? 또 you should say hello to your parents. 이거 되잖아. 그쵸? 그게 같이, 마치 줄줄이 사탕처럼 끌려 나와야 돼.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번에는 빈칸 채우기입니다. 뭐, 아까 앤든 문제하고 사실은 이거하고 B하고 D는 같은 문제라고 보면 돼요. Who is that girl with the long hair? 자, 이거 빈칸 알죠? 긴 머리의 소녀. Girl with the long hair. 저는 좀 어색하긴 해요. Girl with long hair. 어쨌든, she's my friend Sophie. 오케이. 그 다음에, no, she's from.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시험을 잘못 치는 애들이 특징이 뭐냐면, 뭐하고 있냐면, 절대 얘를 안 봐. 얘를 뭐 생각을 안 하고 문제를 풀라고 해요. 뭔가 풀릴 리가 없죠. 그래서, 그러니까, 뭐라고 물었겠죠, 여기. 뭐라고 물었으니까, no라고 일단 나왔을 거고, 어디 출신인가? 프랑스 출신이라고 그랬겠죠? 여기는 출신을 묻는 표현 뭐? Is she from the US? 그쵸? 자, 그럼 여기서 추가 질문. Is she from the US하고 같은 표현 뭐가 있죠? Is she from the US하고 같은 말 수업시간에 얘기했는데요. 얘는 비동사 썼고 비동사 말고 일반 동사 뭐 써서 comes는 어떻게 해줘? 물어야죠. 그녀는 온다. She comes. 그녀는 오니? Does she come from the US? 하고 갔죠. 자, 내가 이거 왜 알려주냐면, 이 문제를 난이도를 높이고 싶으면, 여기에다가 다음 대화의 링크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을 모두 고르세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is she from the US도 되지만, does she come from the US도 되겠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뭐 where does she live? 뭐 묻기, 사는 곳 묻기, where is she? 어딨냐? 위치 묻기, does she like Korea?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묻기.
Does she live in this city? 이 도시에 사니? 다음 바로 안에서 유익한 거 보세요. I'm sad. 뭐 이건 They are not different. Jane, 나만 길어봤자. She watches TV every day. 됐습니다. 자, 제인이 매일매일 TV를 본다는 건 제인이 매일매일 TV를 보고 있어. 제인에 대한 뭐야? 팩트죠. 그쵸? 제인의 습관이 좋죠? 그러니까 무슨 시제? 현재 시제. 다음 중, 자, 이런 문제가 나온단 말이에요. 어떤 거 나오냐? 다음 문장 중 어색한 걸 보세요. 1, 2, 3, 4, 5 해놓고, 얘를 어떻게 해놓냐? Jane is watching TV every day. 틀린 문장. 알겠습니까? 왜? 매일매일, 제인이 매일매일, 그러니까 분명히 everyday가 있으니까 매일 TV를 본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그렇죠? 그럼 매일 TV를 본다는 건 제인에 대한 뭐야? 팩트죠. 아까 얘기했죠. 팩트를 얘기하고 싶으면 무슨 시제? 현재 시제. 알겠습니까? 그런 문제 나옵니다.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뭐 문제 자체는 쉽고요. 그 다음에 비동사 Are you from Korea? 또는 come을 쓰면 you니까 Do you come from Korea? 같은 거 알죠? Are you from Korea? Do you come from Korea? 자, Are you 했으니까 Yes, I am이죠. Yes, I am from Korea. 근데 만약에 뭐라고 물었다면 Do you come from Korea라고 물었다면 Yes, I do. 알죠? Yes, I do. Yes, I. 그때 do는 대동사랍니다. do는 뭐 해서 Yes, I do는 Yes, I come from Korea. 그럼 Are they rats? rats 뭔데? rats 뭐예요? G죠, G. 들쥐. 그렇습니까? Are they rats? 야, 저것들 들쥐야. No, they are not rats. 줄여서 No, they aren't. 하면 되겠죠. No, they aren't. They are squirrels. 들쥐가 아니고다. 다람쥐래서. 좀 수학하게 생긴 다람쥐였나? 자, his sister. 안만 길어봤자. His sister. 안만 길어봤자. She죠. 그러니까 그래서 Is she cute? Is his sister cute? 그러니까 she로 바꿔야 된다. 자, 아, 이런 문제도 나왔어. 어떤 문제가 나왔냐면 다음 중 어색한 대화를 고르세요라는 문제에서 Is his sister cute? Yes, his sister is cute. 틀렸어. 됐습니까? 왜 틀렸어? 얘를 she로 안 바꿔서 틀렸어요. 됐습니까? 대답할 때는 반드시 바꿔줘야 됩니다. 됐습니까? Okay, is this cute? Yes, she's cute. Yes, she is.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자, 일단 얘는 기본적인 것들을 물어본 것들이고요. 이제, 요런 것들이 실제 학교 시험에서 나올 수 있는 유형인데요. 이 문제는 난이도를 낮춰놨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요 정도 난이도로 나올 수도 있고요. 이 문제 만약에 수민이가 학교 출제하는 선생님이다. 이 문제 뭐야 난이도 높이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그냥 간단하게 밑줄 싹 없앤 되겠죠. 그쵸? 밑줄 싹 없애놓고 여기 문제 어떻게 하면 돼? 다음 문장 중 틀린 것은 알겠습니다. 그렇게도 나와요. 그래서 자 이런 선생님도 기억나요? 이런 학교에서 중학교 때 그렇죠? 이런 문제 제일 짜증나. 다 맞은 것 같고 다 틀린 것 같고. 됐습니까? 하나씩 따져봐야 된다. She has죠? She has. 됐습니까? 뭐 하고 있어 선생님 지금? 끊어있게 하고 있죠? 그렇죠? She has what? Three daughters. 자, 맞았죠? 자, 얘를 틀리게 하는 첫 번째 유치한 방법은 she have 하는 겁니다. 그런 건안 틀릴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은 뭐? Three daughters. 안 되죠. 됐습니까? 그래, 도로를 쓰죠. 됐습니까? 치사하게 이거 한 글자 빼놓고, 아, 욕하는 것 같다? 그렇죠? 됐습니까? 한 글자 빼놓고, 만약 틀리면 할 수도 있습니다. 대비되어 있죠. 그 다음에 따라봅시다. 누가 뭐 한다? Tommy goes 한다. Where? To school. How? By bicycle. 됐습니까? 자, 일단, 왜 끊어있기를 하느냐? 끊어있기를 통해서 이 부분이 맞는지 보면 돼. 그쵸? 맞잖아. 그쵸? 비보호니까. 그 다음에 이건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되어야 하니까? Where에 대한 대답이 되어야 하니까 이거 묻는 거 맞죠?
그쵸? 그 다음에 by bicycle 의 뜻이 뭐예요? 자전거를 타고서 틀린 곳이 없죠? 그쵸? 맞는 문제. 그러니까 딱 보고 나서 맞으면 동그라미 잘 모르겠으면 세모를 한 이런 문제를 풀때 어떻게 한다? 이렇게 잘라보고요. 이게 맞는지. 그러니까 부분별로 보는 거예요. 이게 맞는지, 그 다음에 이 부분이 맞는지 하고 합쳐서도 맞는지. 됐습니까? 맞고요. Where, how 합쳐서도 다 말되고. 됐습니까? 동그라미 잘 모르겠으면 재밌네요. 그 다음에 Mary doesn't like tennis. 누가 뭐 한다? Mary가 doesn't like 한다. 무엇을? 테니스를. 됐습니까? 자, 봅시다. Mary doesn't like. She doesn't like. 맞는 건다 알죠? 그 다음에 테니스. 자, 이거 가지고 지금 맞는데 틀리게 하는 첫 번째 방법은 Mary, 유치한 방법 Mary don't like 또는 Mary don't likes 이딴 거다 틀렸고요. 세 번째 또 틀리게 하는 방법 Mary doesn't likes 다 틀렸죠 얘들은. Mary doesn't like 그 다음에 얘를 가지고 여기다가 살포시 어나 더 반대죠. 알죠? 됐습니까? 이런 짓 하는 거. 테니스는 그냥 쓰죠. 됐습니까? 플레이 테니스 한다 했죠. 그 다음에 he never get up early in the morning. 누가 뭐 한다? he가 never get up 한다. 언제? early 하게. 언제? on Sunday. 됐습니까? 오케이. 틀렸죠? 어떻게 고쳐야 된다? never get up. 됐습니까? 자, 이거보다 난이도를 높이는 방법은 never 자리에다 뭐 이미 s가 붙어 있는 빈도부사 뭐 sometimes 그렇죠. sometimes s 있네. 뭐 s 붙어 있는 것 같아 안심돼. 안 됩니다. 걔는 부사야. 하다시에 적용되는 거라 했습니다. 됐습니까? he never gets up. 그러니까 여기다 not을 넣으면 어떻게 되냐? he doesn't get up은 되죠. he doesn't get up. 근데 doesn't가 s를 가져왔기 때문에 여기는 get up이 된 거고 never는 또는 뭐 여기에 뭐 sometimes는 얘가 s를 가져가는 게 아니죠. 계속 돼야 된다. 나머지 부분 자 이거 이게 좀 일요일 날 on sun on Sunday 그러니까 얘는 what인데 뭐 만들어줘야 되니까 when 만들어줘야 되니까 뭐 붙인다 전치사 붙인다 됐습니까? 자그 다음에 얘 가지고 추가 설명한 게 있었어요. 9시에 at 9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4월 달에 in April 됐습니까? 그러니까 몇월 달에부터 큰 거는 다 in 붙이고요. 그 다음에 몇시몇시몇시할 때는 at 붙이고요. 그 다음에 뭐뭐 얘기하는 거 달력보고 몇월 며칠이다라고 얘기하는 거뭐 쓴다? on 여기다가 at이나 in 써놓고 맞냐 틀리냐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 하나 더 On Sundays라는 표현도 있어요. On Sundays. On Sundays는 뭐하고 같다? Every Sunday하고 같아요. 됐습니까? 그럼 On Sundays가 뭔 뜻이란 말이야? 일요일마다. 됐습니까? 체할 것 같은 표정인데? 괜찮아? 자, Every 뒤에는 아직 세 개가 넘겠죠. Every 뒤에는 Every each 뒤에는 셀수 있는 명사의 단수형이 와야 된다. 기억납니까? Everyone have야, everyone has야, everyone is야, everyone are야. 그렇죠. is 뭐 has도 알죠. 그렇습니까? 그다음에 I love 한다. I love what? Chocolate. How? Very much. 그렇습니까? 뭐 I have 이상 없고. 초콜릿을 가만히 고민해보자. 초콜릿은 왜? 아무것도 안 붙었지? 셀수 없으니까. 그렇죠. 여기다가 틀리게 하는 방법. 여기 더는 들어갈 수 있어. 그렇습니까? 더가 들어가면 그냥 내용만 달라지는 거야. 더가 들어가면 나는 어떤 특정한 초콜릿을 좋아한다는 얘기고. 여기에 더가 없으니까 나는 이 세상 모든 초콜릿을 다 좋아한다는 얘기. 초콜릿은 상관없어. 이런 느낌이에요. 그렇습니까? 내용 많이 좋아한다. 그럼 다음 대화에 링크를 들어갈 말. Do you like soccer? 뭐 묻기? 좋아하는 거 싫어하는 거 묻기죠? Do you like soccer? No, I am not. 아닌 거 알죠? No, I don't like soccer. 쉬운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뭐 잘못된 거 당연히 뭐 I am not이죠. I'm not죠. 그 다음에 I am not은 줄여 쓸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밖에 없죠? 그렇죠?
뭐밖에 없다? I'm not. 나머지 애들은 뭐? 어떻게 해도 됩니까, 이거? You're not도 되고, you aren't. 현재는 또, you aren't my friend anymore. 자, 이거는 해석도 중요하네요. 가만 보니까. 좀 이따 나오기 때문에 설명합니다. You aren't my friend anymore. 내가 설명할 건 뭐가 있냐면, not anymore에 대해 설명해야 돼요. Not anymore. Anymore가 뭔 뜻이죠? 더 이상. 됐습니다. 더 이상 친구가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됐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냥 넌내 친구가 아니야. 그 말인데, 넌더 이상은 내 친구가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they are very nice to people. 그들은 어떻게 한다? 매우 잘해준다. 누구에게? 사람들에게. 그 다음에, she's my math teacher. 매치 한다. 그녀는 나의 수학 선생님이야. It's my first day at school. 사실은 얘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야 돼요. 이것이 몇 가지가 있냐면, 지금은 여러분한테 한 4가지 정도 잇이 있습니다. 종류가 다른 잇이 4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둘만 얘기해줄게. 제일 먼저 배운 잇은 이런 잇이죠. 이거. 그쵸? 뭔 뜻이야? 나는 그것을 좋아한다. 얘는 뜻이 있죠? 무슨 뜻이다? 그것. 됐습니까? 근데, 비 내린다. 오케이. 그것은 비 내린다가 아니죠? 됐습니까? 이런 잇을 보고, 선생님은 뜻이 없는 잇이라 그러고요. 그렇습니까? 뜻이 없는 그것이라고 해서는 안 되는 이시란 말이야. 학교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비인칭 주어이시라고 합니다. 얘는 인칭 대명사라고 그러고요. 그렇습니까? 얘는 인칭 대명사다. 그럼 인칭 대명사 it 그러면 아 그것 it 이렇게 번역돼서 들린대요. 비인칭 주어 it 그러면 아무 뜻 없는 it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it's my first day의 뜻은 그것은 나의 첫날이다가 아니고 뭐야 그냥 첫날이다. 어디에서의? 학교에서의. 축제에서? At the festival. 축제를 위하여. For the festival. 됐습니까? 일요일 날. On Sunday. 됐습니까? 수민아, 너 시험 기간 힘들지? 그쵸? 자, 그러니까 초등학교 6학년에서 중학교 1학년 올라오면 선생님들이 제일 힘든 거는 뭐냐면, 여러분들한테 동기부여를 해줘야 되는데, 그게 제일 힘들어. 왜 공부를 해야 될까? 엄마가 시키니까. 여태까지 엄마가 시켜서 했기 때문에. 근데 그걸로는 이제는 안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도 고집이 생기기 때문에.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훨씬 더 어려워. 그래서 어떻게 보셔야 되겠어? Are they rats? No? Are they rats? No, they aren't. 그렇습니까? 수업을 안 듣고 있다는 증거죠. 뭐? You are not 했잖아. 일단 are not이 있어야 돼, 기본적으로. 어? Are they rats? No, they aren't. 오케이, 이렇게 되었고요. 성과를 할까 말까. 아, 고민되네. 일단은 원래는 준비되면 시험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참가를 할지 말지 몰라서 시간을 좀 시간이 촉박해요. 준비했지 누가? 자, 제가 드리는 걸 보면 뭐라고 써 있냐? 문도 여기 보면 어휘라고 이렇게 박스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넘기다 보면 뒤에 표현이라고 나옵니다. 어휘는 단어를 얼마나 알고 있는지 테스트하는 거고, 표현은 대화 파트. 그렇습니까? 우리 숫자에는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있겠죠, 문법. 그쵸? 그 다음에 문법 뒤에 넘기면, 되게 좋아하는 본문, 독해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모든 과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자, 이걸 줬을 때 한꺼번에 쓰는 게 결코 아닙니다. 됐습니다. 오케이. 먼저 1단계로 어휘하고, 그 다음에 표현 파트까지 풀어보세요. 됐습니까? 아까 막 풀고 있으면 안 돼. 뭐라고 박스 딱 나오면 문법이라고 나오면 스탑이야.